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오영애입니다. 가고 싶지만이란 곡은요, 아, 제가 사랑하기로 자릿지를 했다가, 가고 싶지만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약간 세미트로로 많이 바꿨어요. 저번에 1집에 사랑하기로 자릿지는 통통 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고 싶지만 노래를 세미트로서 바꾼 이유는 한국 정서에 정말 어울릴만한 곡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낼 때 이 멜로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멜로디에 가사는 제가 입혔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사랑을 다 가슴속에 다 품고 있어요. 옛사랑을 다 품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살 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글로써 표현을 했죠, 제가. 그래서 가사를 보면 가고 싶지만 만나면 또 바로 이별해야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 아픔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가사, 그 가사를 저는 표현을 좀 해봤죠, 제가. 맞아요. 사연 있어요. 근데 사연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연 있는 것을 다 표현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궁금했다면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이후로 쓰다 보니까 작사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들을 좀 이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살면서 옛날 사람들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한쪽 구석에 다 옛사랑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근데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뭐 그래서 보면 외롭고 쓸쓸하면 널 찾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첫 소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가 다 감추고 살아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사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대신해서 과감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아, 저에게 노래란 비타민 같은 존재죠. 우리 인생의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그 비타민, 정말 거기에 많은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비타민 복합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노래가 없으면 저희들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막막하다. 근데 모든 우리 희노애락을 다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 감정이 다 변하잖아요. 그런 뭐랄까 인생의 감정사?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노래를 하면서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하죠. 무척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고 계속 행복해야 되고요. 아, 가수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봉사활동. 특히 제가 봉사활동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왜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저는 봉사활동을 끝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올해 계획이 있다면, 가고 싶지만 노래 신곡 냈으니까 이 노래가 정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길 바라죠. 올해 2016년도에는 정말 가고 싶지만이, 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각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축복을 많이 많이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고 싶지만 많이 사랑해 주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